있습니다. 아니 근데 네. 김학래 씨가 이렇게 편하게 그래요. 말씀하시는 건 처음 네. 봤어요. 네. 뭐 친구입니다. 친구시군요. 예. 처음에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더니 네. 이제는 어느 날 주민등록증 좀 까보자 그러더니 나이가 똑같으니까 네. 친구라고 뭐 이러대요. 처음엔 제가 좀 인기 좀 있고 저는 텔레비전부터 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그냥 뭐 시골 저기 저 어디야? 어디? 그 음성에서 올라와가지고 명동에서 만났으니 야. 눈이 얼마나 이게 휘황찬란했겠어요. 거기다 텔레비전 나오는 놈이 딱 이게 나랑 맞닥뜨리니까 업소에서 아, 형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. 그때 제가 이제 그 군체대하고 24살에 기타 통 하나 메고 이제 서울에 노래로 왔는데 네. 명동에 이제 노래를 하러 업소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하루에 500원씩 하루에 500원씩 받고 노래를 했어요. 출연료를 한 달에 15,000원씩 받고. 근데 그 저 김학래 저 친구는요. 그 당시에 그 TV에 그 김학래 쇼도 있었고 그때 이미 스타였어요. 네.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스타인데 처음에는 좀 나이가 그래도 들었으니까 저렇게 스타가 됐겠지 했는데 그래서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형이라고 그랬죠.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그 DJ가 우리하고 동갑인데 왜 형이라고 그러냐. 그래갖고서 내가 이제 그 당시 어떤 슬그머니 그냥 뭐 학내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연히 친구가 돼갖고 오늘날 41년 정도 친구가 됐어요. 아유, 40년 지기시네요. 두 분이 예, 이렇게... 오래됐어요. 예. 오래됐는데 저 친구는 한결같아요. 인상을 이렇게 보면은 네. 꼭 범죄라도 저지를 아유 왜 그러세요? 아니, 또. 이거 저 김학래 씨야말로 참 한결같은 게 그때는 정말 그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친구고 정말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좋다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 아주 인기 있을 때나 내가 인기 없을 때나 인기 있을 때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이 변하지 한결같이. 않는 한결같은 친구입니다. 아유 저희가 대단한 분하고 방송을 같이 하고 있군요. 아유, 영광입니다. 아니 뭘 대단해. 아니 그 정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.